1924년 가을 앨래스카의 항구 도시 놈의 유일한 의사인 커티스 웰치는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디프테리아에 대한 치료약이 너무 적었죠. 이 병은 매우 위험하고 쉽게 퍼질 수 있는 질병이었는데요. 그 당시엔 꽤 흔했습니다. 웰치 박사는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본 마을이 8개월 동안 얼음 때문에 고립될 것이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를 실은 배는 제때 오지 못했고 마을은 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이 놈에서 발병한 흔적은 없었지만 웰치 박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에는 목이 아픈 아이 몇 명이 찾아왔었습니다. 디프테리아가 아닌 것 같다고는 했지만 날이 갈수록 의혹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1925년 1월 그들이 옳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웰치 박사는 공식적으로 이 병의 첫 번째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놈에는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주변에 1만 명이 더 살았고 모두 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웰치 박사는 이 상황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알렸고 마을이 격리된 동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전염을 막기에 충분한 100만 개 이상의 치료제를 전국에서 찾아 알래스카로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큰 장애물은 치료제를 놈에 가져가는 루트였습니다. 항구는 여전히 꽁꽁 얼어 있었고 기차는 1085km 떨어진 네나나에서 멈췄으며 당시의 비행기는 극한의 북극 온도에서는 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토론 후에 유일한 해결책은 개 썰매라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썰매계와 통솔자들은 알래스카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마을로 올 수 있는 어떤 운송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우편물의 주요 운반책이기도 했죠. 1925년에 구제에 배달 때는 최고의 통솔자들만이 선택되었습니다. 웰치 박사는 혈청이 오는 길에 혹독한 환경에서 6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계산했고 그 이후에는 혈청을 해동해야 했기 때문에 개들은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최고의 통솔자 중 하나는 토고라는 이름의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있는 레온하르트 세팔라였습니다. 이들은 놈의 기반을 두고 있었고 가장 빠르고 열심히 하는 팀으로 지역의 전설과도 같았죠. 치료제는 기차로 네나나에 전달되었고 두 번의 팀 릴레이로 놈까지 가져갈 예정이었어요. 귀중한 화물을 실은 한 팀이 네나나에서 출발하고 다른 팀은 네나나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만날 장소는 거의 중간에 위치한 놀라토 마을이었어요. 세팔라는 놈에서 645km나 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발하고 난 후 배송을 더 빨리 하기 위해 더 많은 팀이 릴레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을 48km 단위로 나눠서 약을 받기로 했죠. 하지만 세팔라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정말 큰일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팔라와 썰매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렸습니다. 노턴 사운드를 가로질러 거리를 줄였습니다. 베링해 입구는 얼음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그는 이 지름길에 감히 도전한 유일한 통솔자였고 덕분에 하루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날씨는 무시무시했지만 세팔라는 성공적으로 위험지역을 건넜습니다. 마치 인간을 시험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1925년의 겨울은 2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75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었으니까요. 세팔라의 팀이 275km나 달렸을 때 세팔라는 자신이 80km나 앞섰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통솔자가 개와 문제를 겪는 모습을 언뜻 보게 되었죠. 속도를 늦추고 싶지 않아서 옆을 질주해 지나갔는데 그 남자가 바람과 눈을 뚫고 그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혈청이요! 혈청 여기 있어요! 알고 보니 반대편에서 오던 통솔자들이 정말로 빠르게 달렸던 것이었죠. 그는 원래 일정보다 하루 더 앞서 치료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팔라를 본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그 약을 쉽게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놈의 운명은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죠. 세팔라는 그 사람에게 짐을 받아 돌아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여행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될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썰매 끄는 개와 잠깐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또다시 노턴 사운드를 가로지르기로 한 것입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세팔라가 사운드를 반쯤 지나갈 때 본격적인 눈보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빙판에 발이 묶일까봐 걱정했지만 그의 믿음직한 선두견인 토고는 완벽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처럼 확실하게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세팔라는 불길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얼음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만약 유빙이 시작된다면 팀 전체가 망망대해에서 고립될 수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세팔라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개들, 특히 토고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 버텼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세팔라는 그 속에서 살아서 빠져나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거쳐 해안을 보았는데 그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성공이었어요. 그래도 도착지까지는 한참 멀었습니다. 이들은 노턴 사운드 반대편에 있는 여관에 도착해서 약간의 휴식을 취했지만 딱 4시간 후에 계속 달렸습니다. 도구는 변함없이 끈기 있게 팀을 이끌고 리틀 맥킨리 산을 향해 13km를 올랐습니다. 마침내 썰매는 골로빈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음 통솔자를 만나 짐을 옮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팀은 5일 동안 420km 이상을 달렸고 다른 모든 썰매 팀을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도구의 영웅적인 노력에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마땅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80km가 조금 넘는 거리의 마지막 팀은 군나르 카센과 선두견 발토였습니다. 카센은 사실 그 길의 절반만 달릴 예정이었지만 중계점에 너무 일찍 도착했고 교대자가 잠들어 있는 걸 발견했죠.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는 직접 약을 배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발토도 찬성한 것 같았어요. 발토는 눈보라 속에서 오싹한 추위의 긴 여행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쳤어요. 마침내 2월 2일 새벽 5시 30분에 치료제가 놈에 도착하여 몇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기쁨에 넘쳐 카센과 발토를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곧 이들의 명성은 마을뿐만 아니라 알래스카를 넘었고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릴레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상과 표창을 받았지만 발토의 명성은 훨씬 더 나아갔습니다. 발토는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뼈 모양 열쇠를 받았고 뉴욕엔 동상이 세워졌으며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만화가 디즈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토고 또한 영광의 몫을 받았지만 위대한 혈청 경주로 알려진 이 경주에서 토고의 역할은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팔라와 토고는 그 다음 해 미국 전역으로 여행을 떠났고 환호하는 군중을 모았지만요. 마침내 이들은 메인주의 폴란드 스프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세팔라는 여기에서 시베리아 허스키의 견사를 열었고요. 토고는 1929년 삶이 끝날 때까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3년 후 레온하르트 세팔라는 견사를 팔고 알래스카로 돌아와 썰매견 동솔자로 동계올림픽에 참가했으며 그의 팀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위대한 혈청 경주에 대해서 그는 단 하나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 정말 기쁘지만 단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토고가 그 경주의 진정한 영웅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용감했던 개가 마침내 받아야 할 만했던 찬사를 받았다는 걸 그가 알았더라면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980년 겨울이에요. 우리는 랭비라는 작은 마을에 있어요. 19살의 진 힐리어드는 친구를 만난 후 집으로 운전해 가고 있어요. 그녀는 지름길로 가서 빙판의 미끄러운 길로 돌아서요. 어둠 속에서 진은 후륜구동 자동차의 통제를 잃었어요. 차량이 도랑으로 충돌했어요. 비상등, 폭설, 밤, 그리고 심한 서리. 진이 차에서 내려요. 그녀는 가벼운 겨울 코트, 벙어리 장갑, 그리고 카우보이 부츠만을 신고 있어요. 찬 공기는 냉동실의 온도보다 훨씬 낮아요. 진은 친구가 근처에 살고 있는 걸 확신하고는 그쪽으로 향해요. 진은 높은 언덕을 오르고 나서야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단 걸 깨달아요. 길을 잃은 듯해요. 그녀는 몇 킬로미터를 더 돌아다니다가 멀리서 다른 친구의 집을 발견해요. 꽁꽁 언 채로 그곳으로 걸어가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검게 변해요. 진은 의식을 잃어요. 다음날 아침 목장 주인인 웰리 넬슨은 아주 좋은 기분으로 일어나요. 휴가철이에요. 창밖에 겨울 동화가 펼쳐진 것 같아요.
원리는 집을 나서서 현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진 힐리어드를 발견해요. 원리는 소녀에게 다가가 흔들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녀의 몸이 얼어붙은 나무처럼 뻣뻣하고 차가워요. 눈은 뜨고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카락도 다 얼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원리는 그녀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진이 살아있었어요. 원리는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해요. 하지만 소녀의 몸은 굽혀지지 않고 자동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마치 동상 같아요. 원리는 더 큰 차를 갖고 와서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의사들이 진을 진찰해보지만 진이 살아날 가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손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서 바늘도 꿰뚫을 수 없었어요. 낮은 온도, 유리 같은 눈, 그리고 돌처럼 단단한 근육 모두 비상모드의 결과예요. 그녀의 몸은 모든 혈액을 중요한 기관으로 보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몸의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생기가 없어 보였고 피부와 근육이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난방패드를 붙이기로 결정했어요. 진의 가족은 그녀의 회복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동상은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얼었던 액체들이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병에 물을 채우고 몇 시간 동안 냉동실에 놓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꺼내면 증가된 부피의 액체 때문에 병이 팽창해 있거나 심지어 금이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는 거의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얼면 그 입자들이 얼음 결정으로 변해 세포막을 찢어요. 얼음 조각들은 늘어나서 조직을 파괴할 수 있어요. 이게 동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은 힘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극도의 추운 조건에서 모든 내부 처리를 늦출 수 있어요. 심장은 더 적게 박동하고 폐는 산소를 많이 소비하지 않게 되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이게 진에게 일어난 일이고 아마도 그날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녀는 심한 서리 속에서 약 6시간 동안 눈 속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왜 얼음 입자들이 그녀의 세포막을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녀의 몸이 그런 손상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의사들은 진이 나아지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따뜻한 피가 얼어붙은 혈관을 통해 퍼져나가 몸에 다시 생기가 돌게 해요. 놀랍게도 얼음 결정이 그녀의 근육과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그녀가 의식을 되찾아요. 정오쯤 되자 말하기 시작해요. 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친구 집으로 걸어갔다가 병원에서 깨어난 것만 기억하죠. 지금 진이 가장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차가 도랑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는 넘어져서 네 발로 기어 원리 넬슨의 집까지 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밤 분명 뇌가 생존 본능을 활성화시킨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몇 미터는 기어가진 못했어요. 진은 문 앞에서 기절했고 6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거죠. 의사들은 그녀를 검사했고 완전히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이 곧 태어나게 됐어요. 이번 사건이 특별하진 않아요. 응급의학 교수인 데이비드 플러머는 지난 10년 동안 환자들이 심각한 동상에서 살아남은 약 12건의 유사한 사례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진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자기가 유명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신문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다큐멘터리 쇼를 찍어요. 그녀의 사례는 전 세계 많은 의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어요. 인간의 경우 그러한 회복은 절대적인 기적과 같거든요. 하지만 자연계의 많은 생물들은 자신의 몸을 극한의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청개구리예요. 이 동물들은 주로 유라시아의 온대와 열대 지역에서 살아요. 가끔 추운 날씨와 씨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개구리는 몸이 얼고 있다고 느낄 때 혈류로 포도당을 주입해요. 그리고 세포의 내용물들이 시럽으로 변해요. 설탕은 물의 빙점을 낮춥니다. 그렇게 청개구리는 그런 환경에 적응했어요. 세포 밖에 물은 얼 수 있어요. 몸은 얼음처럼 단단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살아있을 거고 기분도 좋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완전히 회복해요. 비가 개구리의 몸을 채우고 모든 근육을 움직이게 해요. 하지만 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동물 중 하나는 굴리쉬의 아이스피쉬예요. 투명하고 약간 해파리 같아요. 어둡고 차가운 남극 해역을 헤엄치고 있죠. 굴리쉬 아이스피쉬는 혈액 내의 부동액 덕분에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능상 부동액과 같은 독특한 물질이에요. 이 액체는 동물의 세포, 장기 그리고 몸 전체가 얼지 않게 해줘요. 이 물고기의 혈액에는 몸 전체의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없어요. 척추동물 중 유일하게 이런 초능력을 가진 동물이에요. 지구상에는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추위를 이용하는 유기체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중 일부를 시베리아의 얼음에서 발견했어요. 그것들은 냉동고에서 약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작은 벌레와 같은 미세한 다세포 생물이에요. 하지만 시베리아에 있던 그 벌레들은 약 2만 4천 년 정도 된 거였어요.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실험실로 옮겨서 해동시켰어요. 벌레들은 바로 살아났고 그렇게 수세기 동안 잠에서 깨어나 바로 증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벌레들의 몸은 휴면 생활에 접어들 수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냉동된 유기체가 최소한의 생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분석은 그 벌레들이 수만 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생물들은 세계에서 가장 방사선에 강한 생물들 중 하나이기도 해요. 사실상 천하무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진 힐리어드의 몸이 짧은 휴면 생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도 그녀의 혈액 속에 얼지 않은 액체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 그녀는 평범한 직업을 얻었고 그날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는 과학자들이 혹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겨울에 티셔츠와 반바지만 입고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증기가 빠져나가고 발밑에 얼음이 녹을 거예요. 속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꿈이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겨울 외투 제조업체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